아내의 쿠폰이란 길을 걷다가 땅바닥에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얼른 달려들었어요. 아싸 1,000원? 어 아니네. 그건 1,000원짜리가 아니라 조잡한 느낌의 쿠폰이었어요. 어 얘 뭔데 술 마시기 일회용권? 어디 술집 건가? 몰라 한번 찾아서 가볼까? 친구랑 드론드론 얘기를 하며 다시 걸어가는데 웬 아저씨가 다급한 몸짓으로 바닥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어요. 학생들 혹시 이 땅에서 종이 하나 못 봤나? 요만한 그게 쿠폰이라고 써있는데. 아 이거요. 저는 아까 준 쿠폰을 건네드렸어요. 아 네 쿠폰 맞아요.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쿠폰을 무슨 보물단지 잡듯이 소중히 잡으셨어요. 자세히 보니 눈가에 이슬도 맺혀 있었어요. 저는 저게 저렇게 도대체 뭔 쿠폰인지 궁금해졌어요. 아 이 쿠폰이 뭔데요? 아 이건 우리 마누라가 준 술 마시기 1회 술 마시기 1회 이용 쿠폰인데 이걸 한 달에 두 장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 장을 잃어버릴 뻔했으니까 아우 정말 고마워요. 예? 그럼 이 쿠폰이 없으면 술을 못 마셔요? 그냥 마시면 안 돼요? 그랬다간 죽어요. 그 말을 하는 아저씨의 표정이 정말 불쌍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내키는 대로 막 드시는데 친구랑 다시 걸어가면서 아저씨가 참 불쌍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또 땅바닥에 같은 쿠폰을 주었어요. 뭐야? 어 쿠폰. 어 이건 다르네. 스킨십 1회 이용권? 어머 그건가 보다 야. 어머 그런가? 야 이건 귀엽다. 나도 결혼하면 쿠폰 만들어 써먹을까? 저 친구는 얼른 뒤돌아서 아직 멀리 가지 않은 아저씨께 아저씨 쿠폰 한 장 도착했어요 하며 쿠폰을 내밀었어요. 아저씨는 아 그건 버려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버려요. 안 만져도 돼. 그거는 뭐 그건 버려도 됩니다. 그냥 못 본 척 그대로 돌아서셨어요. 그 아 아저씨. 재미나요. 익명으로 요구해 주셨어요. 그날도 거하게 한 잔 들이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냥 거실에 쓰러져 잤죠. 근데 술이 과했는지 새벽에 목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안방에서 자는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물. 아내는 자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그렇게 새벽 내내 여보, 물. 아, 나 목말라. 아, 물. 저는 아내를 깨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내의 눈치를 살펴보니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옆에서 놀고 있던 6살 딸아이에게 다가가 그림책 하나를 집어들고는 딸, 아빠가 그림책 읽어줄까? 응, 아빠 그림책 읽어주세요. 저는 아내의 눈치를 봐가며 그림책을 펼쳤어요. 자, 보자. 호숫가에 오리가 있네. 오리는 어떻게 울더라? 오리는 꽥꽥. 오, 잘하네. 그럼 여기 참새는 어떻게 울까? 참새는 짹짹. 아 역시 우리 딸이야. 그럼 여기 병아리는 어떻게 올까요? 병아리는 삐약삐약. 저는 또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생각을 하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야 강아지네. 우리 딸 개는 어떻게 올까요? 그러자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개? 개는 물.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엄마가 시켰구나.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혼자 사는 선배 얘기입니다. 평소 자취방 화장실 손잡이 때문에 문이 잘 안 닫혀서 주말에 손잡이를 고치기로 했어요. 화장실이 안 닫히는구나. 일단 빼서 이것저것 살펴본 뒤 맥가이버처럼 착착착착 이상 있는 부분을 고친 다음 제대로 고쳐졌나 확인해보려고 문을 닫았는데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굳게 닫혔어요. 오 역시 뿌듯하며 화장실을 나가려는데 헐 손잡이 잠금 장치를 밖으로 해놓고 달아놓은 거예요. 화장실에 갇힌 거죠. 아무도 없는 집 휴대폰은 방에 있고 화장실 작은 창을 열고 소리를 질러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선배는 변기에 앉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내다봤죠. 2층밖에 안 되는데 그냥 뛰어내려도 되겠는걸? 대도 않는 생각으로 도화지만한 작은 창문을 떼고 일단 머리를 내밀고 다리 한 짝 팔 한 짝을 창밖으로 내놓았어요. 내놓고 보니 안에서 봤던 거와 다르게 2층은 무지하게 높았고 겁이 난 선배는 반 이상 내놓은 몸을 다시 집어넣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창에 몸에 끼어버린 거예요. 통화지처럼 몸이 낀 채로 선배는 또 생각했어요. 이 와중에 뭘 자꾸 생각을 해. 빼는 건 어려워도 밀어내는 건 쉬울 거야. 그래 그냥 뛰어내리자.
일단 몸을 밀어 창 밖으로 나간 선배는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발부터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 아! 모든 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발부터 일직선으로 그대로 떨어진 선배는 온몸의 무게가 발끝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대로 주저앉아버렸죠. 일어설 수조차 없던 선배는 행여 같은 빌라 이웃이 보면 창피할까봐 인어공주처럼 다리를 옆으로 하고 열심히 타닥거리며 엉덩이와 팔의 힘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곧 팔의 힘이 빠졌고 잠시 쉬려고 인어공주 자세로 고개를 떨구고 쉬고 있는데 아이고 젊은 사람이 이거 어떻게 했네. 어느새 할머님 한 분이 나와 선배를 보시곤 100원짜리 동전을 몇 개 던져주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할머니 제가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가진 게 그게 다요. 늙은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젊은 사람이 이게 뭐여 이래갖고 열심히 살아 총각.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할머님을 뒤로 하고 선배는 눈앞에 떨어진 100원짜리를 몇 개 보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눈물에 100원짜리를 손에 움켜쥔 채 선배는 울부짖었습니다. 혼자 사는 놈이 화장실 문이 안 닫히면 그냥 열고 싸면 되지. 그걸 내가 뭐하러 고친다고. 그냥 싸면 될걸. 누가 본다고. 그냥 싸면 되지. 결국 선배는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후송됐고 발꿈치 골절로 한동안 병실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재밌네요. 정철희 씨께서 보내신 아, 할아버지는 못 말려. 저희 동네 경로 잔치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곳에 자원봉사를 간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안마도 해드리고 음식도 갖다 드리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레크레이션 시간이 되자 사회자가 나와서 한 할아버지 할머니 커플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아, 할머니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으세요? 할머니는 약간 부끄러워진 표정으로 아이고 당연히 우리 영감댕이지. 그 모습이 꽤 감동적이더군요. 와이프랑 저렇게 사랑하며 살아야지 흐뭇해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할아버지께도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아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제일 좋으시죠? 그렇죠. 할아버지도 부끄러운 미소를 띄우시며 말씀하셨어요. 하! 난 소녀시대 티파니. 우리는 전부 배를 잡고 웃었어요. 할머니만이 할아버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노윤정 씨입니다. 어릴 적 무더운 여름날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혼자 있을 때 누가 오는 걸 무서워했던 저는 TV를 끄고 없는 척했어요. 몇 번 초인종이 울리자 갔는지 조용해졌어요. 다시 TV를 봤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무심코 창밖을 보던 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아! 창밖에 웬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였어요. 어?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도둑이 들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버럭. 엄마! 집에 있으면서 왜 말을 안 해, 이 자식아! 이씨! 자세히 보니 저희 아래층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야, 집이 열쇠가 없어가지고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다, 임마. 네가 문 열어줬으면 내가 여기서부터 타고 와도 됐잖아. 옥상부터 타고 왔어, 임마, 내가. 저희 집은 5층, 할아버지 집은 4층.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할아버지는 옥상부터 수도관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였어요. 오, 대단하시다, 할아버지가. 죄송해요. 힘들어 죽겠네, 이씨. 할아버지는 한껏 짜증을 내시더니 다시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저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진짜 창밖에서 오! 깜짝 놀라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근데 아 이제 어떤 자식이 이거 창문을 잠궈놨어. 할아버지는 쌍욕을 하며 다시 저희 집 창문으로 올라오셨어요.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야 물 한 잔만 줘라. 아 힘들어 죽겠네. 아 힘들어. 물 마신 할아버지는 다시 수도관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셨어요. 아, 왜 올라가세요? 아 옥상에 가방을 두고 왔어. 아 힘들어 죽겠네. 그냥 우리 집으로 나가서 옥상으로 올라가시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든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위를 보고 외쳤어요. 할아버지 그냥 저희 집으로 나가서 옥상으로 가셔도 되잖아요. 아 진작 말아 이 자식아. 아 씨 까먹었네. 짜증내시던 할아버지는 위아래를 막 훑어보더니 아, 네. 얼마 안 남아서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 그냥 옥상까지 올라가셨어요. 이상 그 친구가 겪었던 한여름날의 스파이더맨 할아버지 사연이었어요. 제목이 한여름날의 스파이더맨 할아버지예요. 조현주 씨의 사연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가을이 깊어가도록 남친이 생기지 않아 쓸쓸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수업 후 학회실 사물함에 책을 들어갔는데 남자 선배 김대형, 본명을 써주셨어요. 남자 선배 이름이 김대형 씨인가 봐요. 대형이 오빠가 영화표라며 봉투를 건넸어요. 현주야, 영화표다. 영화 보러 가. 어머, 진짜요? 와! 그렇게 영화표를 받은 기쁨을 0.1초간 내뱉고는 곧장 깨달았죠. 고개를 떨구며 전 말했어요. 아, 선배, 나 영화 보러 같이 갈 사람도 없는데. 어, 현주야, 그거 한 장이야. 한장 맞았어, 한 장. 영화 보러 가. 영화표다. 아, 선배, 같이 갈 사람이 없는데. 한 장이야. 터프가의 광식이 형. 윤우 씨. 광식이 형은 터프가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남자답게 살려. 를 외치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죠. 광식이 형에게는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광식이 형이 해병대로 입대를 하고 일병이 갓됐을 때 그때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갈수록 연락이 안 되기 일쑤였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광식이 형은 청원휴가를 내서 나왔어요. 무작정 여자친구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여자친구를 만났죠. 여자친구는 대뜸 광시경을 커피숍 앞으로 데려가더니 새로운 남자가 생겼어. 터프가의 광시경은 터프하게 물었어요. 좋은 사람이냐? 행복할 수 있겠네. 확신하는 거네. 여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였고 광시경은 남자답게 먼저 일어난다. 행복하길 바래. 라는 말을 남기고 멋있게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그런 모습이 마음에 걸렸는지 여자친구가 나가는 광식이 형을 불렀어요. 광식이 오빠. 그러자 터프가의 광식이 형이 돌아서며 일병 조광식. 관등성명을 우르차게 외치는 바람에 둘이 빵 터졌고 그 후 다시 만나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 딸을 잘 낳고 살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웃긴다. 야, 김정현 씨가 보내주셨어요. 아는 오빠가 드디어 연애를 시작했어요. 알콩달콩 이쁘게 만나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는데 어느 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만나자고 해봐. 오빠도 많이 좋아했잖아. 끝까지 한번 잡아봐야지. 옆에서 모두 말하는데 오빠가 절망한 표정을 지으며 그럴 수가 없어 이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고 돌아서길래 잡고 싶은 마음에 드라마같이 여자친구 어깨를 딱 잡았는데 머리끄댕이를 잡았어. 이별을 고하고 돌아서던 여자친구는 머리끄댕이가 잡혔고요. 여자친구는 다시 돌아서서 쌍욕을 하고 떠나갔다. 우리 모두 술만 마셨어요. 전화 접시입니다. 초이스 8건 추천 빵건. 아버지가 일하시는 건설 현장에서 알바를 했어요. 첫날 사무실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는데 이럴 수가. 미모의 여직원이 경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근두근 콩당콩당 전 한껏 여직원을 의식하기 시작했죠. 괜히 그 앞을 얼쩡거리며 최대한 멋있는 척 괜찮은 놈이란 인상을 주기 위해 무진애를 썼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들어왔을 때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공구통을 들고 현장을 나가려는 순간 빵! 프로바빵! 정말 어마어마한 소리로 방귀를 내뿜고 말았어요. 여직원이 보는 앞에서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여직원의 표정을 보자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엉덩이를 돌아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용히 못해! 너 조용히 해! 다음 날부터 사무실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대단한 위트를 가진 친구인데요. 노주현 씨가 보내셨습니다. 길지가 않은 짧은 사연. 오징어 때문에. Because of 오징어. 네.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면서 주전부리로 오징어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 사이에 오징어가 낀 거예요. 아, 죽지. 영화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혀로 오징어를 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되지.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영화가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왼쪽 어금니에 꽉 끼어버린 오징어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럼 덧불어 이렇게 한번. 이거 혀에 쥐가 날지. 상황이 너무 생각이 난다. 전 안간힘을 쓰다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야, 경상도 분이네. 야, 오징어가 이 애기가 영화에 집중이 안 된다. 그러자. 그러자. 이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내는 혀에 왕자가 생기겠다 지금. 둘 다 오징어 때문에 혀에 근력 운동을 하다 나왔어. 아이고 재밌다. 아주 뭐 짧은 사연인데 재밌어요. 아니, 충분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보다도 김밥 먹다가 시금치 끼는 게 더 좋아요. 아우 시금치. 김밥 아, 꽃게 껍데기가 최고예요. 최고죠. 간장게장 껍데기 그거 아우 죽어 그거는. 맞아 빨리 배워. 이 손가락에도 안 빠져. 안으로 안더 빠져. 들어가. 네. 이쑤시개를 빼려면 이쑤시개 가 껴. 네. 부러져. 죽는 거예요. 맞아요. 어이 제목이 굉장히 세네요. 뭔데요? 그녀의 암내. 자 황교연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군대 선임 황병장 얘기입니다. 입대 전 나이트에서 한 여자와 부비부비 춤을 추게 된 황병장. 섹시한 모습에 이끌려 나갔는데 썩은 암내에 화들짝 놀라 보니까 그녀가 팔을 올릴 때마다 겨드랑이에서 썩은 오징어 냄새가 나는데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는 황병장을 놓아주지 않았고 어찌어찌어찌 하여 취한 그녀를 태우고 동해 바닷가로 가게 됐죠. 야. 그런데 옆을 보니 그녀가 자고 있더래요. 자기는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데 혼자 퍼자는 여자가 너무 얄미워서 소심한 복수를 결심했죠. 휴게소에 잠시 정차했을 때 그녀의 암수메리 나는 겨드랑이에 손가락을 쑤셔 넣었다가 그 손가락을 그녀의 코에 갖다 댔대. 아, 이렇게 그녀는 이렇게 하고. 그녀는 잠결에 표정이 잉그러지더니 이러면서 깨어나더래요. 그리고 눈을 부비며 하는 말. 오빠 이게 주문진이야? 주문진이야. 주문진. 주문진이 오징어의 천국이죠. 예. 화장실에 가서 손가락을 씻어도 씻어도 오징어 냄새가 안 빠지더라는 암스멜 사연이었습니다. 장혜원 씨, 조류독감과 멸치.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몇 년 전 조류독감이 한참 유행할 때 엄마가 마트에서 2kg짜리 멸치를 사오셔서 몇 날 며칠 밤마다 멸치의 머리와 똥을 제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밤 엄마의 분노에 찬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럴 수가. 멸치똥 2kg를 다 땄는데 맨 밑바닥에 닭털이 들어있어. 엄마는 조류독감 걱정보다 지금까지 똥을 딴 멸치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엄마는 먼저 마트에 전화를 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새 걸로 교환해 드릴게요. 아니 그것보다 이 멸치를 먹어도 되나요? 아니 글쎄 그건 저희도 잘 그냥 가져오시면 바꿔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냥 먹어도 된다는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멸치 제조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 그래서 이 멸치를 먹어도 되나요? 아이 글쎄요 별 문제는 없겠지만 저도 새 멸치를 드리겠습니다. 집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아 지금까지 몇 날 며칠 멸치 깐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멸치를 보내준다고요? 아 됐어요. 난 그냥 이 멸치를 먹어도 되는지만 알고 싶다니까요. 엄마는 극구 사양하셨지만 사장님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주소를 말씀하고 끊으셨고 이번엔 보건소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랬어요. 이 멸치는 먹어도 되나요? 아 네네 저희 보건소에 계신 조류독감 전문가님께 전화를 좀 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받으신 조류독감 전문가님. 아 네 멸치가 아까우시지요. 며칠 동안 그 고생하셨는데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네 선생님 제가 정말 2kg 며칠 똥 따느라 피똥을 쌌는데 자꾸 반품해 주겠다고만 하고 아무도 먹어도 된다고는 말 안 해주고 아이고. 그래서 조리독감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럼 아, 지금까지 손질하신 멸치를 냉동실에 그 넣으셨다가 조류독감 얘기가 그 안 나올 때쯤에서 그때서 좀 꺼내 드세요. 네? 아이고 그러면 조류독감이 다 없어지나요? 이거 확실해요? 아 아니요 이거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찜찜한 기분은 없앨 수 있잖아요.
아, 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해맑게 깐 멸치 5kg를 다 냉동실에 넣으셨고, 엄마, 이거 먹어도 된대요? 제게 묻자 엄마가 날아갈 듯한 목소리로, 조리도 감천무가님이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그리고 며칠 뒤 저희 엄마는 다시 멘붕이 왔습니다. 멸치 제조업체에서 똑같은 멸치 5kg를 새로 보내주셨거든요. 이경미 씨입니다.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언니 집으로 가고 있는데 급동이 왔어요. 핸들을 부여잡고 과략근에 힘을 주었지만 한계 상황에 다다랐어요. 발 뒤꿈치로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이분 발 뒤꿈치로 막고 있었나 보다. 어떻게 막어? 이렇게 막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무릎 꿇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 유연한 거죠. 전 무작정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막상 차를 세우고 보니 너무 휑했어요. 앞뒤 차 문을 열어서 막아봤지만 결정적인 부분을 가려주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때 뒷좌석이 고이 놓여있는 조카의 선물이 눈에 들었어요. 그거는 바로 유아형 블록. 저는 앉은 자대로 미친듯이 블록을 쌓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 갓길에서 앞뒤로 차문 열어놓고 블록을 막 쌓은 거야. 정말 신들리듯이 말리정을 쌓는 정성과 노력으로 블록을 쌓고 또 쌓았어요. 그리고 적절한 높이가 되었을 때, 그것은 완벽한 가림막이 되어주었어요. 그렇게 전 유이 블록을 들고 다시 차로 뛰어올라 언니네 집으로 갔습니다. 조카는 이모가 블록을 사왔다고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새벽녘에 담배도 없고 출출하기도 해서 편의점에 갔어요. 집 근처엔 편의점이 없어서 차를 끌고 드라이브 겸해서 좀 외진 편의점을 갔더랬죠. 들어가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계세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알바가 화장실 갔나 싶어 다시 계세요? 크게 외치니까 기산대 옆 바닥에서 남자 알바가 자다가 벌떡 놀란 눈으로 네? 하면서 일어나더군요. 먹을 걸 고르고 계산대에 올리고 카드를 내밀며 담배 한 가면 주세요 하는데 알바는 계산하면서도 잠이 안 깬 모양이었어요. 올려놓은 담배랑 식료품 바코드를 다 찍더니 갑자기 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린 목소리로 저한테 빨리 계산해 주세요. 전 너무 웃겨서 저기요 당신이 알바예요 잠 덜 깼어요? 했더니 그제서야 풀리는 눈이 돌아오면서 죄송해요 하더니 계산하면서 지도 어이가 없는지 미친 듯이 웃고 저도 운전하고 오는 내내 미친 듯이 웃었어요. 김호남 씨입니다. 호남에 사시나봐요. 서울에서 크게 성공해서 메이커 옷가게를 하고 있는 동네 큰형님이 있습니다. 저희 친구 셋은 최고로 옷을 쫙 빼입고 그 형님을 만나러 처음으로 서울에 상경을 했어요. 김호남 씨 만난 호남에 사는 분인데 진짜 서울에 상경했대요. 그런 저희를 본 형님이 첫마디 아 나 자식들 누가 촌놈아이랄까 봐 옷 입은 꼬라지를 하고 진짜 야 그게 뭐냐 어? 저희는 울컥했지만 다음 말은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야 돈 안 내도 되니까 가게 들어가서 위아래로 쫙 빼고 너 나와. 몸에 걸치고 나온 건 돈 내라만 안 할 테니까 그 옷들 좀 버리고 마. 아, 내 자식들 진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평소 메이크 옷 사입을 기회가 없었던 저희에겐 절호의 기회였죠. 30여 분 뒤 가게 밖으로 나온 저희를 본 형님은 빵 터졌어요. 초여름이라 모두 반팔 차림으로 올라왔던 저희 셋 모두 하나같이 점퍼에 모자까지 쓰고 있었거든요. 공짜니까요. 그래서 형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밥을 사준다며 저희를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또 한 번 형님에게 감동했어요. 형님이 저희를 데려간 곳은 무려 1인당 6만 원짜리 뷔페. 얼마나 감동했으면 효자 동출이는 집에 전화까지 했어요. 엄마 저 지금 6만 원짜리 뷔페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6만 원짜리 뷔페예요. 정말 원없이 먹었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 형님이 말했습니다. 많이들 먹었지? 이 앞에 당구장 가서 소화 좀 시키고 술 먹으러 가자. 저희 눈에 비친 형님은 이미 신이었어요. 정말 형님이 제대로 출세를 했구나 생각했어요. 저희는 희희낙낙 근처 당구장으로 갔죠. 그런데 갑자기 앞에 걸어가던 동출이가 픽 쓰러졌어요. 동출아! 동출이 얼굴은 허옇게 질려 있었어요. 동출아 왜 그래?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왜 그래? 바지 좀 벗겨주세요. 형님이 얼른 동출이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런데 바지 안에 메이크업 바지 아니라 하나가 더 있었어요. 공짜의 눈먼 동출이는 바지를 두 개나 껴입었고 피가 안 통해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팬티도 벗겨주세요. 뭐? 팬티를 왜 벗겨? 왜 이렇게 많이 벗어?
너무 좋아요. 한 장씩 벗겨줘요. 동출이를 메이크업 팬티까지 여러 장을 껴입고 있었어요. 형님이 팬티를 한 장 벗기는데 끝도 없이 벗겨줬어요. 야, 이 자식 공짜로 준다니까 아주 깁스를 해놨네, 이 자식아. 에라이 미련한 놈아. 이러니까 피가 안 터지. 한 장, 두 장, 일곱 장째 벗겼을 때. 이것도 뭐야. 야, 여자 팬티는 왜 입었어? 어머니 갖다 드리려고 동출이는 남자 팬티 9장, 여자 팬티 2장, 총 11장의 팬티를 입고 있었고, 피가 돌면서 혈색에 돌아온 동출이는 멋쩍게 웃더니 이왕 들켰다고 생각하는 건지 갑자기 상의를 위로 걷더니 안에서 브라자 두 개를 꺼냈어요. 이런 미친 효자났네 효자. 형님은 껄껄 웃으며 메이크업 팬티까지 모두 가져가라고 하셨고, 그걸 보고 우리도 많이 입을 걸 땅을 치며 아쉬워했어요. 아이, 동출이가 찌질남이었네. 수철이는 왜 수철일까? 익명으로 보내셨어요. 중학교 때 영식이 여친이 수영장에 여자아이들 둘을 데리고 오기로 해서 짝을 맞추기 위해 수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랄랄랄랄랄랄라 아들 랄랄랄랄랄랄라 수철아, 수영장으로 와. 여자애들 만나기로 했어. 뭐? 여자? 우와! 근데 나 수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수영 못해도 괜찮아. 얼른 수영복 하나 사입고 튀어와. 알았다, 알았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수철이에게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야, 근데 나 가슴에 털이 좀 났는데 어떤지. 야, 네가 가슴에 털도 있어? 야, 얘 부럽다, 야. 원래 여자들은 남자 가슴털 좋아해. 야성미 상징이잖아. 진짜? 와, 여자들 좋아한다고? 알았다, 금방 갈게. 수철이보다 여자애들이 먼저 도착하는 바람에 저와 영식이는 먼저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물놀이를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수철이가 수영복 차림으로 걸어왔어요. 수철이, 저 자식 가슴털 있다더니 없네? 다 밀고 왔나? 수철이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걸어왔는데 수철이 가슴엔 젖꼭지 주변에만 마치 용수철 같은 굵은 털이 다섯 가닥씩 올라와 있었어요. 거의 머리카락 길이의 굵고 혐오스러운 털이었습니다. 여자애들의 표정이 썩었고 저는 얼른 수철이를 데려갔습니다. 엠마, 너 그 털 뭐야 그거? 그런 거 뽑아야지. 왜? 어차피 털 좋아한다며. 가슴털, 야성미의 상징. 엠마, 야, 그 털이 아니지. 이건 가슴털이 아니야. 저 털이지, 저 털. 누가 그런 걸 좋아하냐? 아유, 더러워, 진짜. 아, 그런 거야? 아씨, 아, 나 린스도 하고 왔는데. 이 사건으로 수철이는 용수철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곱게 촥 늘어져 있었겠다. 린스까지 찰랑찰랑 부드럽겠네요. 찰랑찰랑.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저는 휴대전화 판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홍보를 위해 고객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루루 딸깍. 너무 웃겨. 백세 할아버지래. 백세 할아버지. 백세 할아버지 역할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뚜루루루루 딸깍. 여보세요.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전화를 받으셨대요. 네네, 고객님 휴대폰 바꾸실 때 되셨죠? 저희가 이번에 최신 기종으로 바꿔드립니다. 뭐라고? 최 기종을 바꿔달라고? 아니야 아버님, 최신 기종으로 바꿔드린다고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옆에다 대고, 야 매느라 최 기종인가가 네가 아는 사람이냐? 어? 최기종이 몰라?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저기 아버님, 저희 쪽에서 휴대폰을 바꾸시면 최신 기종에다 위약금도 문제도 싹 다 해결해드립니다. 그러자 할아버님께서 알아듣은 듯이 그래? 관심이 보이실래? 반가워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찰나, 매느라 최기종이가 위가 아픈 문제도 싹 해결해 준대네. 여기 네가 상담을 받아봐라. 그리고 수화기를 놓고 가버리셨어요. 저는 조용히 끊고 말았습니다. 조성희 씨, 말을 못해요. 얼마 전부터 교정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날은 잇몸 스크류를 박은 날인데. 이게 뭐예요, 잇몸 스크류? 몰라요. 이게 뭐야? 이건가 보다, 교정기. 잇몸에다가 네, 끼는 거?
나사. 아, 나사. 잇몸 나사. 나사 같은 거 잇몸에 박아요? 아, 여기 있네. 말하자면 잇몸이 나사를 박아 넣은 치료였죠. 바로 밑에 줄이 있었네. 아파요? 너무 아프고. 바로 나오네요. 웃긴다. 너무 웃긴다. 아, 너무 웃긴다. 8만 원이요. 마치 대화를 하는 것 같죠? 그러게요. 너무 아프고 입안이 다 부어서 말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새로 발급 신청해놓은 카드사에서 확인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땡땡카드 신청하신 고객님 맞으십니까? 저는 최대한 소리를 내서 의사전달을 하려고 했죠. 상담원은 살짝 당황하더니 전화가 안 들리세요? 본인 아니세요? 지금 통화 힘드신가요? 저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나중에 전화하란 말을 전했죠. 결국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고 잽싸게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고객 게시판에 메일을 남겼어요. 제가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응응응밖에 없으니까 카드 신청을 취소하든가 다음에 확인 전화해 주세요. 그런데 몇 시간 뒤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땡기카드 신청하신 고객님 맞으십니까? 저는 알아 모르겠다. 무조건 반말로 대답했죠. 응! 그런데 상담원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네, 지금부터 카드 신청 본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의 대답에 전혀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절차를 밟아가는 거였습니다. 전 이 상담원이 제 메일을 읽었을 거라 확신했죠. 그런데 그렇다면 본인 확인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말해주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 숫자를 말했어요. 이때부터 놀라움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그 말에 그녀가 네, 1, 2, 3, 4, 5, 6, 7 네, 맞으시고요. 제가 말한 숫자를 정확히 받아 적은 거예요. 나는 응응응을 분명히 했는데 그녀는 숫자를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네, 고객님, 그러시면 카드 교체 발급을 해드릴 건데요. 기존 카드는 자동으로 해지되게 됩니다. 헉! 교체 발급이라. 신규 발급인데? 전 너무나 황당해서 제가 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소리를 냈어요. 어? 어? 그러자 상담원이 깜짝 놀라며 교체 발급이 아니십니까? 혹시 추가 발급 있어요? 그제서야 저는 안심한 목소리로 이라고 대답했고 무사히 카드 발급을 마칠 수 있었죠. 저는 이 카드 상담원의 센스에 감동을 받아서 카드사 홈페이지로 가서 그분께 칭찬하기를 보냈답니다. 땡땡카드 발급실 이윤지 직원분,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당신의 센스는 감동의 도가니탕이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달인이네요, 그렇죠? 달인이죠. 네, 그걸 네. 어떻게 알아듣는 거군요. 제목이 동물 콘서트 택시? 예? 김한성 씨. 약속 장소에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 표정이 지쳐 보이길래 기분 좋게 말을 걸어드렸죠. 기사님, 운전하시는 거 많이 힘드시죠? 고생이 많으시네요. 기사님은 갑자기 본물 터지듯 애환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운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게 맨날 혼자 이래저래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입에서 단내가 나는데 손님이 타면 반가워서 막 말을 거면 요즘 아가씨들은 또 그런 걸 싫어해요. 아, 짜증나게. 그렇게 한참 얘기를 들으니까 신인이 하셨는지 내가 혼자 운전하면서 맨날 연습하는 개인기가 있는데 한 27가지 정도가 돼요. 27가지 정도 되는데 종강 한번 들어볼라? 하시더니 갑자기 제가 대답도 하게 되네. 이건 개소리야. 제가 당황해서 할 새도 없이 이어서 방금 그 큰 개고 어린 강아지도 소리를 질리. 와, 진짜 잘하시네요. 진짜 개 같아요. 완전 큰 개 작은 개 같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나 새소리도 잘래. 이러더니 휘파람으로 새소리까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기사님은 나머지 개인기, 물개소리, 호랑이 소리, 원숭이, 고양이, 개구리 등등 27가지 모든 동물 소리를 콘서트를 웃음케 하나 없이 진지하게 마치고 나서야 아유 오늘 내가 목을 푸는데 제대로 풀었네. 총각 나 잘하지? 총각이 자꾸 호응해주니까 내가 잘해주니까 내가 신이 나서 이래 하면서 요금을 깎아주셨어요. 김은태 씨의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죠. 조회수 11건, 추천수는 빵입니다. 안 들려라는 제목으로
퇴근길에 돈을 찾으러 은행 ATM에 들어갔어요. ATM.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ATM기. ATM기는 뭐의 약자입니까? 최재현 씨? 오토매틱? 오토매틱 머신. 뭘까요, 진짜? 그렇게 알고 지나갑시다.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네. 오토매틱 머신. 찾아봐야겠다. 현금 지급기 세 대 중에 두 대가 고장이 나서 한 대에만 길게 줄을 서 있더군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고장난 지급기에 계속 카드를 넣으려고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께 고장나서 안 된다고 얘기하려는 찰나 보안 요원이 ATM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그 현금 지급기 잔금세 그 해체할 때 소리가 엄청 큽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때 지급기 앞에 서 계시던 할머니께서 외치셨어요. 뭐? 보안 요원 할머니께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외쳤어요. 잔금세 해체 소리가 크니까 할머니 놀라지 마세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외치듯 대답을 하셨어요. 뭐? 아, 보안 요원이 짜증이 나는지 잔금세 해체 직전에 놀라지 마세요! 라고 외친과 동시에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마음에 준비를 했는데도 깜짝 놀랐죠. 정말 군대에서 수류탄 터질 때 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께서 드디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빵 터졌습니다. 안 돼. 얘도 안 들려. 안 들리시는 거죠? 빵 터졌는데. 뭐? 뭐야, 참. 오토매틱 텔러스 머신이래요. 고은미 씨입니다. 모 도넛츠 가게에서 일할 때 친한 친구 아버지께서 큰 수술이 있던 날이었어요. 친구에게 도착한 문자. 우리 아빠를 위해 기도 부탁해. 그리 독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도를 시작했어요. 손님이 쟁반에 담아온 도넛들을 박스에 포장을 하며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한 손님이 집게를 다시 원래 자리로 가지고 가길래 손님을 불렀습니다. 손님! 화들짝 놀라는 손님을 바라보며 집게를 이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뭐 수술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 기도하다가 집게를 이리 주시옵소서. 덕분인지 친구 아버님의 수술은 잘 됐어요. 김태진 씨의 사연입니다. 할아버지 두 분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때 버스에 빈자리는 하나. 먼저 탄 할아버지께서 빈자리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싸! 아, 그럴 수도 있죠. 앉지 못한 할아버지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시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남자 앞으로 가셨어요. 남자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크게 헛기침을 하며 깨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자는 눈을 감은 채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죽어가는 소리로 아이고 다리야! 아 다리 아파 다리야! 다리 아파 죽어버리겠나? 아야 다리야! 아야 아야 내 다리! 그래도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먼저 앉으신 할아버지께서 야 그딴 방법으로 되겠어? 비켜봐 임마! 하시더니 남자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러자 남자는 하며 몸을 부르르 떨며 일어났고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 웃긴다. 이혜미 씨의 사연을 읽겠습니다. 뻥쟁이 할아버지. 퇴근이 이른 편이라 사람이 거의 없는 부천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점잖게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저한테 오시더니 아가씨 그 참 이쁘구만 하시는 거예요. 고기만 까딱하고 바로 딴청을 피우는데 내가 여기 부촌을 산 지 50년이 넘었는데 말이요 아가씨가 이때까지 본 여자 중에 제일 예쁘구만. 네. 아니 아가씨 이쁘다 했는데 표정이 왜 그래? 뻥 같아? 이 할아버지가 이 나이 먹고 뻥을 칠 것 같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할 거 없어. 뻥이요. 어이없어 할 틈도 주지 않고 할아버지는 말을 이어가셨어요. 내가 말이야 살면서 뻥을 참 많이 쳤지. 내 마누라도 뻥으로 꼬시고 말이야 요즘엔 손자 손녀들한테 뻥치는 재물을 사는데 말이야
전번 날에는 이놈이 할애비 집으로 놀러와서 할애비를 안 보고 뽀로롱인가 뭔롱인가 그 펭귄 새끼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내가 화가 나서 뻥을 쳤어요. 할애비 섭섭하게 하면 그 펭귄 새끼를 내가 잡아다가 산에 갖다 버릴 거라고 말이야. 울면서 TV를 끄더라고. 내가 그렇게 이 나이 먹도록 뻥을 입에서 떼지 못해가 아가씨, 아가씨도 세상을 그렇게 쉽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군요. 진짜 이상한 할아버지다 싶어갖고 당장 그 자리를 뜨려고 하니까. 어이 아가씨, 도망가는 거야? 맘상에서 도망가는 거야? 쪽팔려서 도망가는 거야? 왜 도망가는 거야? 아, 그냥요. 쪽팔려하지 마라. 아가씨 정도면 핍박 받고 살 정도는 아니여. 이건 뻥이 아니여. 근데 자신감 가질 정도로 아니야 또. 사람 보름지기 적당하게 생기고 적당하게 살아야 해. 그렇지 않아? 그 면에서 아가씨는 만점이라고 할 수 있어. 만점이요.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신 할아버지를 뒤로 한 채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뻥쟁이 할아버지는 제 뒷모습에도 대고 그래도 뒷모습은 괜찮은데 말이야. 라고 하시다가 제가 계단을 올라가자 뻥이요. 다리에 알이 있구만 탈락. 하고 끝까지 뻥을 치셨어요. 에러 에러 에러.